누군가를 위한 당신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지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 토드 로즈의 집단 착각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이끄는 힘,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모습인지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 100% 실화임을 먼저 밝힌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밥이라는 한 남자가 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그는 현재 70세로 둥근 얼굴에 딱 벌어진 어깨, 짧게 자른 백발 머리에 짙은 눈빛과 짙은 사투리 억양이 푸근하다. 그는 정말로 현명하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교칙이 엄격한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는 스포츠 선수로 매우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살아왔다.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명료한 사리 분별로 인해 유년 시절 동안 그의 부모는 속 한번 끓여본 일이 없다. 그렇다. 그는 그 어느 또래보다 모범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근면했다. 그렇게 21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야말로 찰떡과도 같은 결정이었다. 건강한 체구와 그가 얼마나 올바른지 보여주는 그의 얼굴은 경찰 그 자체였으니까. 역시나 그는 경찰 업무에 푹 빠져서 심지어 비번인 날에도 출근해서는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빳빳한 유니폼과 배지를 달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을 때면 자부심이 넘쳐흘렀다. 그렇다. 이 도시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에겐 너무 큰 기쁨이었음이 분명했다. 그에게는 그렇게 행운처럼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일찍이 찾아와 그를 감쌌다. 1975년 어느 날 너무 성실했던 탓일까? 밥은 본청으로부터 수상한 요청을 받는다. 젊고 열성적인 시골 마을 경찰 요원인 밥에 대한 소문이 본청에까지 퍼져 윗선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본청에서는 밥에게 즉시 이런 제안을 한다.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6개월 위장 근무에 차출될 의향이 있는가? 당시 밥의 마을을 포함한 뉴저지 일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조직폭력 카르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밥은 역시나 주저앉고 그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후로 밥의 주변 환경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했다. 곧바로 연방수사국 FBI와 손을 잡고 특별 프로젝트에 착수한 밥은 주민들을 만나기보다 본청에 드나드는 일이 더 많아졌으며 보다 심오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일명 프로젝트 알파라는 이름의 대규모 팀, 그리고 목적은 간단했다. 유명한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싹싹 긁어 모으는 것. 위장 잠입 수사를 위해 밥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밥이 코버트라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행세하기를 연습했으며 코버트를 위한 신분증, 주소까지 완전히 새롭게 갖췄다. 그는 정말이지 아주 큰 일을 맡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밥은 본래 나이보다 4살이 더 많은 남자가 되었고 13kg을 더 찌웠으며 콧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카락도 긴 곱슬머리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밥의 또 다른 이 정체성은 기존의 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코버트로 지내는 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어느 날, 그는 이제 제대로 범죄 조직들과 대면하는 트럭 운송업자로 취직한다. 여기서 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전직 범죄자였으나 지금은 FBI 정보원이 된 팻이 밥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자처하며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팻은 밥에게 범죄자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밥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가르쳤다. 또한 본인의 연주를 이용해 밥이 조직 우두머리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밥은 한낱 트럭 운송업자로 취직했으나 어느새 조직의 눈에 띄어 하루 15시간 그들을 위해서만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밥이 그 조직에 제대로 물들어갈수록 밥의 트럭에서 운송하는 대상물 또한 달라졌다. 처음에는 범죄 조직이 훔친 것들이나 전자제품 따위가 전부였다면 나중에는 범죄 조직의 생명줄을 다루는 정말로 위험한 무기 같은 것들을 운송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 밥이 트럭 일을 하기 위해 빌린 사무실도 범죄와 단단히 엮인 공간으로 선택되어 버렸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어둡게 짙어져 갔다. 이 공간 곳곳에는 FBI의 귀가 심어져 있음과 동시에 조직의 아주 상투적인 욕설부터 농밀한 대화까지 모두 터져나오는 정말 영화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범죄 조직이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혹은 어떤 잔혹한 일까지 하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도청되고 있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멋진 느와르 영화가 아니라 밥의 인생이고 현실이 아닌가. 이 모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 바꿔야 했던 당사자는 어땠을까? 밥은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해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밥은 허세와 냉혹함에 진짜로 익숙해져야 했고 실제로 익숙해져 갔다. 입은 점점 더 거칠어졌으며 그간 밥이 고수해오던 싱그럽고 건강함이 넘치는 몸과 피부,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져 갔다. 급기야 그의 성격도 조직원들과 함께 공격적으로 변했다. 물건을 던지는 일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며 남을 위협하는 동작을 취하거나 건들거리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 청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시골 경찰 시절 주민들을 따뜻하게 올려다보던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깔보는 게 더 익숙한 깡패가 된 것이다. 그는 지상 최악의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생기 넘치던 그의 원래 정체성은 완전히 어그러져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깡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밥이 너무나 일을 잘해서 FBI는 더없이 흡족해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의 내면의 정체성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어 안달이 난 경찰 본부는 그렇게 밥의 프로젝트 계약을 몇 개월에서 몇 년으로 바꿔버린다. 밥은 이제 트럭 밀수업을 더 크게 확장하도록 압박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아예 그 범죄 조직 내 회사 하나를 이끌게 된 것이다. 그는 범죄 조직이 입을 법한 양복을 빼입고 링컨 마크가 새겨진 차를 탔으며 경찰대와는 다른 종류의 총을 소지하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범죄자들과 농담을 나누며 그들에게 값비싼 식사를 능청스럽게 대접했다. 심지어는 거물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가족들과 어울려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밥은 점점 코버트로 사는데 더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밥은 확신했다. 이 깡패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면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밥은 이제 더 이상 밥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코버트에 푹 빠져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래 누리던 것들과 현재 모습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걸 하루아침에 자각한 그에게 불현듯 정신병이 찾아왔다. 그간 알게 모르게 쌓인 정체성의 균열에 둑이 터지듯 터져버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짓누른 것이었다. 언제까지 코버트로 버틸 수 있을까? 두 정체성을 품어야 했던 무의식의 균열로 인해 한계에 달한 그의 심박수는 늘 높았고 잠에서 깰 때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부신이 한순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차를 탈 때마다 종종 심장마비가 왔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이 모든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평범하고 정직했던 30대 청년이 겪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밥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코버트도 밥도 그 어느 정체성도 이 남자의 안에 설 자리가 없었다. 밥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하게 가까운 원래의 정체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 회복불능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럼 그냥 코버트로 살으라고? 그런 인생은 저 밑에 무의식 깊은 어딘가에서 도저히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찰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그만둘 때조차 그는 경찰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직의 기밀은 유지되어야 했으니까. 밥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저라는 사람은 땅 위에서 살다가 갑자기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죠.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꼽자면 완전히 다시 살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 내 모습, 내 성격, 내 미래까지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정말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밥은 상처를 입었다. 어디에? 정체성에. 정확히는 원래 자신이 믿는 모습과 현재 모습에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고 무너진 것이다. 이것을 부조화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내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 이 두 가지에 당신이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상태는 조화롭다. 우리는 이 조화로움에서 벗어날 때마다 반드시 내면의 갈등에 빠진다. 사실 모든 내면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 원치 않는 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 가령 거짓말로 내 모습을 합리화하는 시기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학생들을 모아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다. 학생들은 길고 지루한 실험이 끝난 후 제안을 받게 된다. 이 실험이 얼마나 짜릿하게 재밌었는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돈은 1달러 혹은 20달러.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진심으로 그 실험이 지겨웠다고 하는 반면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그 실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페스팅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1달러만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겠죠. 그렇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인 이들은 부족한 정당성을 채워넣기 위해 자기 의견을 바꾸게 된 겁니다.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재밌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은 그 실험이 지루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고작 1달러 때문에 자신들이 내뱉어 놓은 거짓말에 실제 현실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자 조이 허시는 유명 작가 스티브 실버만을 영입해 부조화가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흔한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fMRI를 이용해 뇌를 아주 샅샅이 살펴본 것이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실버만은 마치 전화로 신문을 받는 듯한 기분으로 본인 인생사에 대해 속으로 독백을 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조용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는 결혼해본 적도 없다. 나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린다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다. 사실 실버만은 텍사스가 아닌 뉴저지에 살고 있었고 린다라는 여자친구는커녕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으며 이후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 실험 결과,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대답을 했을 때와 거짓말을 할 때 두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생각을 할 때 그의 뇌는 완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자 뇌에서는 거의 전쟁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보아 코버트로 살아가야 했던 밥은 뇌에 정말로 깊은 흉터를 스스로 내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뇌는 당신보다 오히려 당신에 대해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평가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있으나 무의식 저 밑에서 올라오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평가로부터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긍정하는 모습이 내 안에 따로 있는데 현재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모두 부조화를 겪는다. 사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격 부조화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스스로의 욕망에 정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다소 냉소적으로 구는 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진솔한 것을 어리석고 순진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 바에 솔직해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 당신 삶은 수천 개의 사소한 거짓말, 합리화, 가짜 행세로 너덜너덜해져 있다. 실제로 내면과 외면의 부조화는 당신이 자꾸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압박한다. 그래야 내면에서 부대끼는 감정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당신 모습, 남들이 부르는 당신의 직함 같은 것들이 당신 스스로 느끼는 당신에 대한 느낌이나 소망과 충돌할 때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듯 가짜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탓에 당신은 조용한 절망 속 삶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다. 당신의 가치는 잘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나는 역시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당신 내면의 기준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가치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슬쩍 옮겨버린다. 그렇게 사람은 종종 마음속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버리는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다. 아무튼 밥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당신의 뇌가 알고 있는 일관성에 반하는 정체성 기만은 사람을 지치게, 더 나아가 미치게 만든다. 그런데 비단 이 자아상의 부조화를 밥 한 명의 사례로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집단 착각에 빠져 나라는 정체성을 이상한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닐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진짜 원하는 그 정체성에 맞춰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론 밥의 삶을 살고 싶으면서 코버트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은 뭘까? 진정 내면이 원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들려주는 저자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칠고 힘들었다. 중학교 때 ADHD 판정을 받은 후 고등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전부 다 부스러졌다. 심지어 겨우 21살의 내게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었건만 나는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다. 베이글 가게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가장 탓에 우리 가족은 사회복지와 무료 정크푸드 배급에 의존해 살아갔다. 나는 너무도 밑바닥이었기에 진심으로 모두가 나를 깔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 나는 자기 혐오에 빠져 내 스스로 이 사회에 부적절하고 부조화스러운 존재라 여기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정확히 나를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내 삶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나도 노력이란 걸 해볼 수 있다는, 나도 사람들의 존중이라는 걸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가족들의 평가는 이랬다. 그래도 너는 어릴 땐 줄곧 똑똑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점차 실망하는 표정을 보일수록 나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래서 그냥 나는 똑똑한 패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날려먹은 놈, 나는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아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무장한 논리는 이거였다.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으나 나는 똑똑한 패배자답게 뭘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글 가게의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는 근처 서점의 자기개발 서적 코너를 둘러보았다. 손에 집어든 건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 쓴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었다. 사실은 나를 구제하고 싶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곧장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 브랜든에 따르면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이런 식이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본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책에 담긴 몇 구절이 내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자존감은 인간이 존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글은 계속됐다. 자존감은 궁극적으로 오직 내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외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서 찾는다면 당신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늘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가치의 핵심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심리학자는 그 반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설령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오직 내 탓일 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내가 지금 겪는 비참함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정확히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내 믿음이 문제였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은 내가 실패자로 태어나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 인생이 꼬인 패배자가 아니라면? 그렇다. 나는 내 신념과 가치관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이 자기 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는 게 자존감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게 스스로를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아주 힘든 길을 돌아오며 배웠다.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본 적 자체가 없던 나는 일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큰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글을 쓰면서 내가 묵살하고 살았던 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저 잊어버리기 위해, 애써 묻어두기 위해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이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면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사실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나는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낡고 조화롭지 못한 똑똑한 패배자의 삶을 내다 버렸다. 그 가죽 아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자기 신뢰를 회복했다.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조용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내 외적인 조화를 갖추는 것, 이것뿐이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본인의 개인적 가치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즉 본인의 잠재력을 세상에 온전히 실현해내는 자기 실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그렇게 나는 내 가치와 내 외면을 맞추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검정고시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고 마침내 하버드대 대학원생이 되었다. 베이글 가게에서 인생 바닥을 쳤다며 한탄한 지 11년이 지나고 나는 하버드대 가운을 입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약 11년 전에 똑똑한 패배자에게 나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그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욕했을 것이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보라. 사실 이건 당신이 가장 쉽게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와 우리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결론이다. 오히려 성공은 매우 깊숙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성공의 의미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답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문처럼 개별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완성된 성취감을 얻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 말하자면 조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뭐가 됐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라.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일에 20% 이상 시간을 더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포퓰레이스 연구 결과, 수입이 50% 늘어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무려 3배씩 줄어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사회적 압박에 덜 민감해지고 자존감이 자람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까지 증진된다. 즉 심리적인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울, 불안, 섭식장애에 빠질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사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저 내 외면을 같은 모습으로 맞추면 된다. 이게 전부다. 사실 이건 역시 연습을 하면 그냥 당연하게 된다. 마치 주방 서랍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얻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확신이 완성된다. 지금 당신이 진정 바라는 모습과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는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 모습을 찾아볼 생각이 진짜로 있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믿어라. 당신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해보라. 부디 당신을 위해 행동하라. 당신을 위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라.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한 당신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누군가 비만일 경우에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비만일 가능성은 57%에 달했다고 해요. 네, 사람을 진짜 잘 가려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 그러니까 가족, 친구, 모임, 회사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인생에서 힘 안 들이고도 얼마나 큰 변화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영상이 끝나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개인학 연구소를 맡고 있는 토드 로즈 박사의 집단 착각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매년 신장 이식 대기줄에 올라있는 인원이 몇 명인 줄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만 자그마치 1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식용 신장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략 2만 1000개니까요. 10만 명 중 약 8만 명은 그냥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장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증된 이 2만 1000개의 신장 중에서도 5분의 1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을 진짜 잘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더니 뜬금없이 무슨 신장 스토리냐 싶으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증된 신장 중 무려 5분의 1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일단 이걸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신장 이식 순위 20번째에 있는 환자라고 할게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죠. 앞선 순위의 19명이 모두 신장 이식을 거부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이식을 받으시겠어요? 네, 물론 환자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연락이 오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여러분은 앞에 무려 19명이 연달아 다 거부한 그 신장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 건가요? 네, 바로 이 이유로 사망자가 기증한 신장 10개 중 1개 혹은 2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폐기 처분 당하고 만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매물로 너무 오랫동안 나와 있는 집을 의심하듯이 내 앞에 먼저 의견을 낸 사람들의 의견에 사람들은 동조하게 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도 신장 이식을 거부하는 19명. 그들은 착각에 빠져있다. 나는 그러한 착각을 따라쟁이의 함정이라 부른다. 그들은 추가적인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식을 거부한 신장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이건 걸러야 한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신장 이식 거부가 신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실제로 운송이 어렵거나 수여자의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은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함정에 자주 빠져든다. 가령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꽤 오랜 시간 팔리지 않았던 집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안 산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누수가 있다거나 풍수 지리상 좋지 않다거나 그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실에 짐작하기 마련이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특정 세면대에만 사람들이 한 명도 줄 서 있지 않다면 어떨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면대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배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든 고장난 세면대라고 넘겨짚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직장을 이룬 후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잠재적인 고용주들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긴 마련이니까. 네,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 라테네는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유의 실험을 한 바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학생들은 첫 번째 조건으로 혼자 앉아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곧장
두리번거리며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75%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러 갑니다. 그런데 조건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험맨 몇 명을 한 학생과 같은 공간에 일부러 두고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실험맨들은 그걸 보고도 마치 못 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험맨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기를 못 본 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연기가 난다는 걸 알리러 간 학생은 38%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실험맨의 행동 하나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학생은 75%에서 38%로 정확히 절반이 줄어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요, 스스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혹은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냥 내가 지금 속한 집단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순응하게 되는 거죠.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뇌는 사실 자신이 조롱당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스스로가 막 싫어지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군중에게 굴복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굴복한 그 집단의 문화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소위 거지 같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잘 들어주세요. 1990년대 중반, 사회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시카고 대학에서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의 환자들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둔 여성 치매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요, 그 환자의 딸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수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삐쩍 마르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딸의 남편도 그리고 딸의 자녀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한 아내이자 엄마를 보살피면서 또 가족 전체가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 크리스타키스 박사를 찾아와요. 자기 친구의 상태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력이 없나 살펴봤더니 아내의 컨디션 때문이었고, 그럼 그 아내의 컨디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또 살펴보니 여기서 친정 엄마를 살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마침 이 시기에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사람들의 낙담과 상심이라는 그 감정들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문을 느낀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감정에 감기처럼 전염되는 건가? 그리고는 연구를 통해 알아내요. 이 감정이 퍼져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류는 마치 벌과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죠. 벌은 침입자가 벌집 안으로 들어오면 페로몬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벌들에게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 호르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벌이 소위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같이 공격을 막 합니다. 인간 역시도 벌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벌처럼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마치 페로몬을 분비하듯 이 감정이란 걸 막 분비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집단에 전염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아, 사실 요즘 내 컨디션이 내가 속한 집단 때문이구나 라고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 주변에 친구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이 빠진다. 이런 게 전부 집단의 감정이 여러분 개인에게 전염된 거거든요.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치매 환자의 가정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둠의 악령이 기어 나오는 것처럼 한 여성의 병으로 인한 무거운 감정이 가족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남은 사람도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미망인 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네, 그는 추가 연구로 깊게 파고들어간 끝에 소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상태로 계속 의지하고 있는 집단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구성원들이 사실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누군가 비만일 경우에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비만일 가능성은 57%에 달했다고 해요. 반면에 비만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모방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히는요. 모방 욕망이 있는 뇌를 가져서 그래요. 자, 여기 이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 앤드 멜트조프는 14개월 아기와 엄마로 이루어진 그룹 70팀을 모집한 다음에요. 이 모방 욕망을 대대적으로 연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엄마들은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습니다. 아기의 머리에는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가 붙어있는데요. 여기에 실험맨이 등장해서 아기를 마주보는 위치에 딱 앉아요. 실험맨과 아기 사이에는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돔 형태의 장난감이 놓여 있고요. 이제 실험맨은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쓰면서 플라스틱 돔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장난감에서 화려한 색의 조명이 막 돌아가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맨이 장난감을 왼손으로 만지면요. 신기하게도 아기의 두뇌 중 왼쪽 관련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실험맨이 오른손으로 장난감을 만지면 아기의 오른쪽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실험맨의 손과 발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지 딱 납득이 가시죠. 네, 어른들의 행동은 모방을 통해 곧바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이 본능적인 모방으로부터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모방은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일명 카멜레온 효과죠.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춤추는 법, 글씨 쓰는 법, 공 던지는 법, 하물며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법, 아니면 삶의 목적이나 목표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모방하고 습득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우리의 뇌신경은 누가 됐건 두 사람이 만나면 그들이 서로를 모방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이 싫건 좋건 우리의 뇌는 그냥 그렇게 생겼다. 심지어 당신 취향이 따로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왜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지,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 동조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확 와닿는 게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한 집단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너무 힘든데 답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다양하고 머리 아픈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서 막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 집단을 여러분이 바꿔버리지도 못할 때 저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정확히는 사회적 정체성에 빠져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나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단 하나.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여야 한다.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단 하나의 집단에 당신의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 당신을 잡아먹고 있는 그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다양한 정체성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스포츠를 배우고 음악 팬클럽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독서 모임 또는 공부하는 그룹도 좋다.
당신이 A그룹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B그룹을 찾아내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때 스스로 점검해야 할 건 단 하나다. 그저 당신 스스로 끌리는가.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충분하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몰두하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면 그게 뭐든 어디든 괜찮다. 이렇게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넓게 혹은 더 깊게 가져가는 건 단일 그룹에만 속할 때 벌어지는 참사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지만 그 효과는 이거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가 거부당하거나 취약해졌을 때 당신은 당신의 또 다른 사회적 정체성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자존감이란 걸 지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은 자기 존중감을 지켜내면서 사회적으로 비교당하면 받게 되는 충격을 중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찌됐건 당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작고 긍정적인 보상 신호를 받는다. 그 인정을 굳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당신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면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테스트의 점수 혹은 출석률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있는 집단에서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썩혀둘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나를 직접 만들면서 그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맥락의 나를 발견할수록 회복 탄력성과 포용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증명한 연구 결과도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성격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 귀속 집단에 대한 인력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가까운 집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뭘 먹을지.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집단을 따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간은 이렇게 그 집단에,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맞춰 나갈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한다는 겁니다. 집단의 목표, 그 집단의 비전, 이상 이런 거에 여러분 스스로를 맞추고 이제 거기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긁어 모으는 거죠. 공통의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세계관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집단의 성질이 소위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자기인식이라는 건요. 사람이 혼자 막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다가 내가 속한 집단의 감각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사실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인 정체성 이 둘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MRI 스캐너로 뇌를 관찰하면요. 나에 대해 스스로 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뇌신경은 정확히 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네, 어딘가에서 누구로 역할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기 힘든 거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누구로 활약할지 이걸 아주 잘 정해야겠죠.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은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씩 해나아갈 때 스스로 주는 상처럼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자기 존중감이 확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걸 공유하고 같이 읽어낼 수 있는 집단이 어딘지 파악을 해야겠죠. 가족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회사가 될 수도 혹은 뭔가를 같이 배우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책하는 대신 언제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혼자서도 기꺼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만 봐도 그렇다. 첫 댓글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댓글도 영향을 받는다. 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때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런데 막상 회의를 한다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가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눈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괜히 내가 총대 매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렇게까지 내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건지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이자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토드 로즈의 집단 착각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다. 2010년 8월 어느 날 오후 영국인 파일럿과 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프로펠러 비행기가 승객 20명을 태우고 콩고의 수도 킨샤샤의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무원은 갑자기 기내 뒤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살아있는 악어였다. 겁에 질린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정석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승무원의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승무원의 뒤를 따라 비행기 앞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순식간에 다른 승객들도 우르르 앞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쏠리다 보니 프로펠러 비행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금방이었다. 기장이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비행기는 공항 근처 주택가에 추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탑승객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건 악어뿐이었다. 그렇다면 승객들은 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무작정 쫓아가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 걸까? 승무원은 악어를 보고 놀랐고 승무원을 쫓아간 첫 번째 승객은 다른 승객들에게 비행기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준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승무원을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남은 승객들 역시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겁에 질린 채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내 몸을 맡긴 것이다.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100%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상황을 추측할 만한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 앞서 있는 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분명히 봤을 거야. 이렇게 넘겨짚는 유혹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생존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시간의 압박을 받는 상황일 때 또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일 때 더욱 문제가 된다. 앞서 이야기했던 비행기 사례처럼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무엇을 입고 먹고 어떤 학교에 다닐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SNS에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하는지조차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남을 따라한다. 혼자 있을 땐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에 따라가고 또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따라쟁이의 함정이라고 한다. 안데르센이 1837년에 발표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보자. 허영심으로 가득 찬 황제에게 멋진 옷을 준비했다며 사기꾼 두 사람이 찾아온다. 사기꾼들은 그 옷이 매우 멋지고 아름답지만 오직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옷은 없다. 황제가 벌거벗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옷이 멋지십니다 라고 말한다. 왜? 그 누구도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싶지 않으니까. 사기꾼의 장단에 입을 맞추는 것이다. 벌거벗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황제가 벌거벗고 있다는 진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 결국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이 동의하는 일에 사회 구성원이 전부 동참하는 현상. 이건 오늘날에 대두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 웬만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거스르기보다는 순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은 늘 위험했다.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거스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집단과 구성원에게 순응하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왜? 제대로 알아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뇌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뇌는 가장 자주 들리는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를 주류의 목소리라고 착각한다.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뀐 트위터를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의 경우 사용자 10%가 80%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10%의 의견이 마치 80%의 다수 의견처럼 둔갑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의견이 주류의 의견이라면 내가 굳이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감수하며 맞설 의지가 없는 이상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척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10%의 극단적인 의견만 듣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집단 착각이다. 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하는 게 결국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집단 착각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착각은 서서히 현실로 변해간다. 여기 약 8cm 길이의 선이 하나 있다. 그리고 A, B, C 가운데 보기와 같은 길이의 선을 고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봐도 답을 알 정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다. 혼자서 문제를 푼다면 누구든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진행한 이 실험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애쉬는 대학생 그룹을 모아서 그들이 심리 인지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선의 길이를 맞추는 실험이라고 말이다. 당신이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에 앉아있고 당신은 맨 마지막으로 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답은 C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오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결과는 놀라웠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오답을 선택했다. 애쉬가 실험이 끝난 뒤 그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당황스러웠던 건 상당수가 실험이 끝나고도 여전히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집단에서 튀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며 인정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자신이 말한 답이 정답이라며 고집을 부렸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나도 그랬으니까. 2005년 에머리 대학의 심리 상담가이자 신경과학자인 그레고리 번스가 앞선 애쉬의 실험을 재현했다. 애쉬가 했던 실험은 1950년대에 진행됐던 실험이기 때문에 fMRI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비슷한 실험을 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집단에 순응하는 대답을 할 때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실제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 실제로 뇌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건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옳게 보였다는 것이다. 환경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기억은 실제로 왜곡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기억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애쉬와 번스의 실험에서 확인했다시피 인간은 속해 있는 집단의 생각과 붙어 있도록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존재다. 내가 내 생각을 하기에 앞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거나 페이스북에서 읽은 그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또 남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전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진 게 아닐까. 그렇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다.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믿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우리가 이 집단 착각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인간 자체가 아무리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남의 생각에 순응하고 이렇게 자꾸 남을 따라하는 이런 모습 과연 맞는 걸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중 하나다.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마다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만 봐도 사실 인간은 끝없이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거리의 제약 없이 다양한 시각, 의견이 교류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되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만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기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진짜 좋아서 하는 행동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늘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딱 일치하는 순간, 바로 그때 사람은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있어야 내면의 목소리를 누르는 집단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안의 목소리를 지켜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온라인 속 여론이라면 더더욱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여론이 아니었어도 나는 이렇게 결정했을까? 정말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을까?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타인들의 생각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반사적으로 그냥 순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는 결정적인 착각이 하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팔로우와 몇몇의 의견,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의견만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순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서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다수가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막게 된다. 댓글만 봐도 그렇다. 첫 댓글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댓글도 영향을 받는다. 내 생각이, 나의 가치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충돌할 때 당신은 세 가지 선택지와 마주하게 된다. 쫓겨날 각오를 하고 공동체에 도전하거나 제 발로 떠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에 항복해버리거나.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당신의 인생으로
선택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